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소원입니다. 우리 또 공소원 씨를 다시 우리 보잖아요. 네, 딱 네. 1년 만에 왔어요. 네, 다시 만난 네. 공소원 씨를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비가 많이 내리나 봅니다. 네, 오늘 제 선곡이 비랑 잘 어울려서 그쵸? 뭔가 비가 오늘 또 와주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이문세 선배님의 휘파람 부르셨는데 네, 네. 이 휘파람으로 비를 더 부르신 것 같아요. 공소원 씨가 등장하고 나니까 와, 비가 쏟아지네요. 아,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우리 예. 울산 그 뒤랑 관객분들 너무 매너가 너무 좋으시고 분위기 너무 좋죠.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아 정말 왜냐하면 이 비 오는 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음악 듣기가 처음에는 아 비가 와서 힘들지만 이제 비에 젖으면 젖고 나면 이게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크게 열리는 것 같아요. 약간 촉촉해. 맞아, 맞아. 특히 오늘 공소원 씨가 여러분들께 이제 선사할 레파토리들은 특히 가을에 많이 어울릴 것 같은데 작년에 오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색소폰이 가격이 네. 그때 경치 한 대 값이라고 자랑을 또 해주셨는데. 아 근데 그때 그 색소폰이에요? 그 색소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아 맞아. 그때는 네. 약간 빈티지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새 거. 아 그래? 몇 개가 계시구나. 아 요거는 예. 제가 요번에 이제 색소폰 기업이 있어요. 거기 이제 한국 대표 모델이 돼서 앰버서더가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와 그러니까 그 색소폰 그 큰 브랜드에 네, 어쨌든 앰버서더가 되신 건데 모델이 되시고 네, 아직은 배우는 단계인데 예. 이렇게 가수가 예. 색소폰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와.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 경차 한 대 값에 색소폰을 두고 네. 지금 앰버서더가 돼서 이 네. 색소폰을 불고 계시는데 어때요? 어떤 네. 게 더 자기 애착이 가요? 얘도 경차인데 얘도 경차예요? 아, 다 약간 맞아요, 여러분. 색소폰이 저는 접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색소폰은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그런가 봐요. 예. 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색소폰 많이 배우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서로 약간 그런 신경전이 개시돼요. 누가 더 비싼 거 들고 있나. 맞아요, 맞아요. 정말 비싼 색소폰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라는데, 송은 씨도 그 중에. 아니, 그래서 앰버서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많이 무대에 쓰시고. 네, 네. 아니, 오늘도 어떻게 색소폰 어떻게 좀 오늘 레파토리가 있나요? 저번에 오셔서 네. 가시나무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 정말 좀 사회생활 좀 할 줄 안다. 네. 네. 뭐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MC고 진행하니까 뭐 아, 조성모 선배님 뭐 아시나요? 뭐 다짐이요? 뭐 가시나무요? 이런 거 좀 좋잖아요. 아, 네. 근데 그때 가시나무 또 해주셔가지고 색소폰으로 제가 또 너무 좋았었는데 혹시 오늘 뭐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아, 괜히 그냥 한번 슬쩍 떠보는 거지. 아, 오늘 아, 혹시나 오늘은 없나 해서. 아, 오늘도 당연히 또 제가 진짜? 네, 아, 제가 늘어지게 테이프 늘어지게 들은 진짜 찐팬으로서 당연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곽성은 씨, 네. 네. 그러면 한 소절. 무슨 노래일까요? 이번 오늘은 뭘까요? 일단, 혹시 색소폰으로 다짐은 네. 아니겠죠? 아, 다음은 다짐을 좀. 다음에 꼭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즘에 EDM도 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EDM은 이제 제가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EDM하고 색소폰하고 또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비도 오고 가을이라 네. 발라드로. 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천천히
가시나요 이 연주곡 그 색소폰의 어떤 깊은 소리와 함께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정말요? 나 아, 눈가, 다행이에요. 여러분 다 눈가 젖었죠 지금? 젖었어. 매트예요? 야 아니 근데 저번에도 공서원 씨, 공서원 씨 팬분들하고 우리 뒤랑 관객 여러분들 속으로 참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때도 잘 부셨는데 그 팀에 여러분 너무 또 많이 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색소폰이 더 좋아져서 그런가? 아, 새 거라? 뭔가 앰버서더가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안 뺏기기 위해서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했어요. 이 브랜드에서 뭐 정말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색소폰에 네. 근데 왜 앰버서더를 서더로 네, 하셨는지 임명하셨는지 제가 알겠어요 와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소리 진짜 좋네요 네. 아니 그리고 공성원 씨의 제가 색소폰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색소폰이 자칫하면 조금 느끼해져요. 어떤 꺾임이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 조금 이렇게 그런 거 너무 로맨틱한 나머지 느끼해질 수 있는데 그 삶의 그 애환이 다 담아지는 그렇죠. 근데 공성원 씨는 딱 그쯤에서 어떤 그 단계 그 딱 그 끝에서 되게 담백하게 딱 내려놓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지금 트럼펫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정확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트럼펫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열심히 트럼펫 하고 있는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꼭 같이 한번 협연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저도 그 사이 열심히 열심히 저도 연습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부르면서 색소폰도 같이 연주하는 가수 정말 흔치 않죠. 정말 제 생각에는 공서원 씨가 온리원이 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누구나 같은 누구나 노래할 수 있고 누구나 곡 쓸 수 있고 누구나 하는 거 좀 싫다. 나는 나만의 아이덴티티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음악적인 주장과 또 생각이 보였는데 오늘 끝 질문으로 정말 공서원 씨에게 늘 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공서원 씨는 소원이 뭐예요? 반응 안 좋다. 아, 딱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아, 안 좋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공서원 씨의 소원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 궁금하죠? 뭐 앞으로의 목표, 뭐 내지는 소원, 뭐 그런 뮤지션 공서원의 소원 어떨까요? 저는 매년 가을 때마다 이 뒤란에서 아, 당연히 가을에는 공서원이지 하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1년은 좀 길긴 한데 그래도 그 1년마다 공서원 씨를 모실 때 아, 저렇게 또 발전됐구나. 아, 저렇게 또 좋은 걸 준비해 왔구나. 그런 기쁨을 함께 뒤랑 관객 여러분과 아, 그게 소원이었어요? 네. 방송 멘트 아니야? 아니, 진짜요. 10년, 20년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런 공서원 씨입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비가 조금 잦아들면서 공서원 씨 남은 곡들을 아주 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봬요. 네, 오늘 너무 아시나요도 감사했습니다. 자, 큰 박수로 남은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